날씨는 차지만 우리의 가슴은 뜨겁습니다. 그렇죠? 네! 저들의 가슴은 차고 우리를 무시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역사를 찾을 겁니다. 그렇죠? 네! 국가의 제1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켜주지 못해서 우리의 꽃다운 청춘들이 아까 봤던 것처럼 참혹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입니다. 여왕이 통치하는 전제군주국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씩 우리가 이해 못할 일들이 벌어집니다. 대통령은 나라의 주인이 아닌 국민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이 나라의 왕으로 행동합니다. 우리 국민이 저들에게 당한 그 엄청난 피해를 가슴 아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헌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합의했다고 주장합니다. 대통령도 우리 국민이 합의한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죠? 네! 국가 간 합의는 문서로 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자기끼리 마음대로 합의했대요. 이건 합의가 아니라 그냥 해본 소리입니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에요.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리인. 국민의 뜻을 쫓아서 오로지 국민의 삶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 미래를 위해서 일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죠. 위안부 할머니 본인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런 법적 형식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의 아버지가 합의했다 해도 이것은 무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안부 합의는 무효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그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그 기록을 지우려는 자, 그 기억을 없애려는 자, 이는 이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국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야 하고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합의한 법과 헌법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위안부 관련 대통령의 합의는 헛소리입니다. 여러분, 무효를 위해서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